상의를 보면은요, 소매 기장은 이만큼 줄일 거예요. 소매 기장. 후문짐이 적으니까 놔두고요. 소매 기장을 줄이고, 밑에 기장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소매 기장을 줄일 때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밑에서 줄여보면은, 홈이 안 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몇 인치, 6인치만 인데요. 요즘 옷들은 6인치로 안 나오거든요. 5인치 4분의 3 밖에 안 나와요. 5인치 반, 5인치 4분의 3. 6인치 다 되네. 5인치 반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냥. 소매를 위로 뜯어가지고, 다시 달고, 밑에 기장은 밑에서 하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소매는 뜯을 때는요, 항상 소매산 위로 줄일 거니까요. 그리고 앞에 이동선, 몸판에다가. 이동선 표시해주고요. 소매는 뜯어내가지고 달면 되고, 기장은, 보니까 지금, 1인치 4분의 3. 1인치 반만 줄이겠습니다. 1인치 반만. 기장은. 기장은 1인치 반이면은, 나중에 이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1인치 반. 이 정도만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기니까, 1인치 반 줄여도, 좀 길잖아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후다를, 주머니 뚜껑을 후다라고 그러거든요. 후다 이렇게 가도.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런 상태로 해놓으면 옷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줄여도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지금 후다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한 8인치 반 정도. 그래서 소매는, 소매 기장은 위에서 위로 줄일 거고요. 밑단은 밑에서 줄일 거고요. 원래 박혀 있는 선이 이 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줄일게요. 앞쪽으로는, 가슴이 나와 있어서, 가슴이 나와 있어서, 앞쪽에는 좀 더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품은 적고요. 품은 늘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그냥 했거든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는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선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하고는. 이거는 약간 올려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항상 좁은 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맞지,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대로 올려가지고.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밑가시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잖아요, 밑가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근데 여기는 2인치를 시접을 줄 거예요, 2인치.
그럴 때 2인칭 크고 내겠죠.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뒷판에 자를 때는 이렇게 놓고 잘라야 되겠죠. 여기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걸 박아 뒤집어야 되니까 우라 쪽으로 들면 된다. 이렇게 우라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금 안에 시쳐졌잖아요. 지금 이걸 따줘야죠. 따줘야 까지겠잖아요. 이게 칼을 집어넣고 대신은 잘라봐야 되는데, 대신 밑에서 받치고 있으면 이 동물이 박아서도 시접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잘라줘버려요. 잘라주고 지금 이 부분하고 밑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대로 박을 거거든요. 이게 마무리하면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곡선을 박을 때 자연스럽게 박아줘요. 그래야 나중에 돌렸을 때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제 소매를 뜯어내야 되니까 소매산 표시하고 소매 여기 응? 이동산. 그런데 지금 얼마 줄이나요? 소매 기장은 1인치 4분의 1입니다. 1인치 4분의 1.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 표시해주면 됩니다. 표시해주고 혹시 하면서 지워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비용으로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꽂아놓고 뜯어내면 되겠죠. 예. 암홀은 줄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거의 적다시피 해요. 암홀이 암홀 적다시피 하니까 암홀은 그대로 박을 겁니다. 줄이면 안 됩니다. 암홀 소매 부리만 좀 줄여주는 거예요. 소매 부리만. 그리고 기장은 1인치 반이었죠?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암홀 재단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것만 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갈 거니까.
1인치 4분의 1이니까 그냥 그럼 여기서 1인치 4분의 1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접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 1인치 4분의 1. 여기도 1인치 4분의 1이 들어가야지. 이것도 지금 1인치 4분의 1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더 많이 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다더니. 근데 이렇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를 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야 여기가 너무 좁으면은 나중에 이거 지금 사진에서도 좁은데 그러면 이제 화면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같이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잘라냈으니까. 그럼 자른 만큼만 같이 되고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박하랭을 줄 건데요.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서 안에서 3등분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여기까지는 이슬을 넣지 말고요. 그대로 갖고 여기서부터 약간 여기는 더 조금 더 많이 여기는 많이 아주 많이 세 4주 많이 많이 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는 조금 조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앙선에서 3등분을 하면 됩니다.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여기는 이 세 파카링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박아야 돼요. 그냥 똑같이 그대로 박다가 여기서부터 약간씩 파카링을 더 줘요. 이렇게 더 주고 여기는 더 많이 주고 이것도 똑같이, 여기 죽는 놈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박하링을. 그리고 여기 들어간 만큼 여기도 이렇게 한 줄로. 이거 주지 말고요.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지금 봐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막습니다. 분리식으로. 쭉, 분리식으로 쭉 박다가 이쯤에서 마크라지를 집어넣습니다. 넓은 쪽이, 넓은 쪽이 앞쪽으로 가게. 이게 좁잖아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넓은 쪽이 앞쪽으로 가게. 집어넣고, 약간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약간만 좀 가면서 조금씩 더 당겨주면 됩니다. 밑에치는 이어주고, 위에는 당겨주고. 카메라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바깥에 들어가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카메라를 반대로 옮겼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면서 점점 여기 소매 사이잖아요. 많이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치는 당겨주고 밑에 치는 이어주고. 이거는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넣을 때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접히지 않게끔 한 번에 많이 박으려고 해도 조금씩만 박으면 됩니다. 노루발 하나 정도만, 노루발 길이 정도만. 이것도 가면서 약간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만큼 그래도 약간 조금 위에서 당겨주고 밑에서는 이어주고 집중적으로 좀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패치를 당겨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카링을 따로 잡아가지고 마크라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주면은 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야 되겠죠? 거기가 소매가 다 잘 달립니다. 우리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몸판 암호 사이즈하고 소매 암호 사이즈하고 다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 봐야 되겠죠, 이제. 한번 당겨주면서
자르면은 딱 해줘. 일단 테이블로 하나 붙여주면 빠지지 말아요. 직선을 맞아야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곡선이 딱 나와야 된다. 자연스러운 선이.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여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가 여분이 없으면 나중에 소매 당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직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잡고요. 우라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빼주면서, 여기는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분이, 여기가. 딱 잡고. 달기만 하면 되겠잖아요, 이제. 그죠?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를 항상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분이 있게끔. 직선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뭐라고 겹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왼쪽 소매, 이건 오른쪽 소매. 해가지고 이제 몸판에다가 핀바리로 한번 찍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소매를 달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핀으로 이렇게 찔러봤는데요. 그러니까 잘 맞아요.
이렇게 지금 대충 했었는데도 여기 보면 핀으로 이렇게 먼저 소매산을 마치고 중요한 점은 여기입니다. 이동선 앞에 이동선이 여기가 조금만 틀어진다든가 안 맞는다든가 곡선이 안 맞으면은 여기 앞에가 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거기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안 울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이동선. 소매 잘 놓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잘 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은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쪽 해봤으니까 이 감각으로 반대편을 그대로 달면 됩니다. 소매를 핀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왔습니다. 찔러가지고 와서 보니까 괜찮아요. 여기 할 때, 시작할 때는 놈이를 하지 말고요. 발만 딱 꽂아놓고 빼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밑에 치는 당겨주고 위에 치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박음선 있잖아요, 이 박음선. 이 박음선이 노루발에 걸리면 1cm 걸리잖아요. 그럼 박음선은 안 보이잖아요. 빼고요. 소매산은 지금 여기가 소매산이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충 봐도 될것 같아요. 대충은 당겨주고 지금 파카랑이 들어간 상태니까 소매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줘가면서 맞죠? 소매산 이동선이 맞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들어갈 잡고 밑에서 박아도 좀 자연스럽게 박아도 소매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카랑이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는 싹 빼버린다, 이거. 하나만 놔둬. 하나만 놔두고 싹 빼고 나와서 다음에 이제 그 맞춰봐야 되겠죠. 소매산을 여기가 소매산이고 여기가 지금 소매산입니다.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박아도 잘 맞습니다. 따로 파카링을 잡지 않아도 미싱으로만 해도 훨씬 더 이쁘게 잘 달린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노루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 딱 들어갑니다. 파카링을 많이 넣어줘야 될 때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거의 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닮았고요. 여기만 조금만 남잖아요, 지금. 남은 놈은 요 위쪽에서, 소매산 쪽에서. 소매산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넣어주고요. 그러면 맞을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여기 돌아갈 때는, 앞판 돌아갈 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놓고 같이 잡고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조금만 안 맞으면 웁니다. 여기서 어깨선에서 1cm만 앞으로 중간 지점이 앞으로 이동해서 그대로 같이 박아주면 손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게 숙달하기가 그래서 그렇죠. 자주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빠릅니다. 훨씬 더. 또 맵시가 있고요. 꽂아놓고 오라를 제끼고 이렇게 원형대로 돌아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돼요. 잡아줄 때 이게 온다든가 땡긴다든가 그러면은 소매가 제대로 안 놓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가지고 된다. 하니는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거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마크라지로 잡을 때게 잘 잡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잘 맞죠?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봅니다. 이렇게 달 거고, 이렇게 달 건데, 뒤에는 지금 마크라지로 잡을 때게 덜 잡아졌다는 얘기예요. 덜 당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발 한번 들고. 열반 한번 들고 이렇게 잡아서 잡고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열반 들었다가 놓으면서 잡고 한번 더 한번 더 하면 이제 딱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씩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옷을 만들었을 때 웁니다. 뒤에가 소매가.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많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빼면 됩니다. 근데 다 맞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걸 접어줘야 되겠죠. 밖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것을 접어서 접어서 해줘도 되고 지금 저쪽에 사놓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끼고. 국수에 잘 맞아야 되겠죠, 이게. 여기 박일 때요. 항상 여기 박을 때는 이건 이어주고요. 이렇게 이어주면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 당겨주면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와가지고 이렇게 당겨볼게요. 이게 지금 당겨주면서 밑에 지금 바깥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밖으로 나오죠. 지금 기접적으로 천천히 시접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일정하게 박아야죠. 여기 박을 때는 아까하고 반대편으로 그리고 좀 당겨주면서 이어주면서 아까는 반대편으로 했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어주면서 당겨주면서 잘라도요. 지금은 한 3mm만 놔두고 잘라봅니다. 3mm 정도 놔두고 앞에 뒤집어봅니다. 주머니가 잘 놓여야 되겠죠? 뭔가?
땀 흘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다 됐다 싶으면은 빵 눌러도 됩니다. 깨끗합니다. 곡선이. 그렇게 닥스 옷은 그렇게 오래도록 옷은 아니에요. 거의 다 완성했고요. 지금 손님까지 다 달았습니다. 손에 달았고 기장 줄였고, 그러니까 솜이 기장을 주는 거죠. 솜이 기장을 위로 주 위로 주는 겁니다. 2비트 반 정도 줄였어요. 솜이 기장을. 여기서 하면은 뭐 단추 달아야 되지 뭐 여기 시접 처리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다른 생활 같으면 밑에서 하는데, 소매를 밑에서 줄여버리면 10인치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 1인치 반 정도 줄였고요. 지금 아직 다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소매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다리기만 하면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지를 두 장, 바지 두 장을 했는데, 바지 한 장은 사이즈가 커서, 이 한 벌은 사이즈가 커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기장, 바지 부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였고요. 또 한 장을 새로 사왔는데 바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드 뒷마무리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찍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점을 사이드 기장 줄일 때 어떻게 줄이는지, 앞기장 줄이는지, 소매 기장을 1인치 4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줄였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지금 상체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려가지고 다시 선생님 입었을 때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 양복을 다 고쳤거든요. 근데 양복은 다릴 때게 얼마나 잘 다려주냐에 따라서 실루엣이 살고 안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양복도 다릴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소매 우라가 꼬이면 안 되니까요. 소매는 어저께 하면서 그 했기 때문에 다릴 게 별로 없습니다.
경우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매 기장 그리고 어깨는 그대로 박았고요. 잘 나왔습니다. 코친 옷이 이 정도 나왔다면 잘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쭉 보잖아요, 이렇게.